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영이고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유니티에서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테크닉이나 시각화 스킬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로 과정을 준비했고, 미국 취업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화면이 계속 넘어가야 되는구나. 다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이진영이고 유니티에서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일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어가고요.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경영학과, 한국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였죠. 이제 경영학과를 다니고 마케팅이 좋아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뭐 인턴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약간 정성적인 마케팅보다는 좀더 정량적인 마케팅으로 가고 싶어서 한 5년 전쯤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마케팅 애널리틱스 쪽으로 석사를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 유니티에서 첫 직장을 구했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쿠키런 혹은 뭐 포켓몬고, 어몽어스, 캔디 크러쉬 혹시 플레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얼굴을 못 봐서 반응을 못 보는데 경험이 있는 걸로 치고 이 모바일 게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요. 제 회사랑 이제 관련이, 얼굴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포켓몬고나 쿠키런이나 어몽어스, 뭐, 캔디 크러쉬 이런 모바일 게임 플레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제 회사랑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저는 이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게임 엔진 회사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게임을 만드는 게임 디벨로퍼들이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엔진을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주된 고객층은 게임 개발자분들 혹은 게임 스튜디오 분들이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니타이제이션 스트래티지까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게임 쪽이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약간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아도비로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 어떤 예술을 창조하시잖아요. 이제 유니티는 이제 게임 디벨로퍼의 아도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2004년에 이제 창립이 되었고요.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물론 PC 엔진도 하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이제 유니티가 많이 쓰이고요. 이제 탑 게임 중에서 탑 모바일 게임 중에서 한70% 정도는 유니티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게임들은 모두 유니티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파트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려고요. 이제 마케팅이란 어떤 건지,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프레임워크들로 이제 데이터적인 문제들을 접근을 하는지, 예시로 알려드릴 거고, 시각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은 시각화고 나쁜 시각화인지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요. 후반부는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제가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어떤 일을 진짜로 하는지 회사에서 그리고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서 왔는지 제가 문과라서 혹시 문과인데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 취업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자유롭게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마케팅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마케팅 애널리틱스를 얘기하기 전에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사람마다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좀 다르니까.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광고 많이 생각하시고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소셜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메일, 한국 이메일로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미국은 이제 좀 많거든요. 그런 이메일 혹은 뭐 원플러스원 같은 프로모션, 성수동에 있는 팝업스토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일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마케팅을 이제 커스터머 저니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이제 경계가 많이 사라지면서 되게 커스터머와 회사 간의 접점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터치 포인트를 관리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회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터치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도 계속 우리 회사에서 돈을 쓸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Manage Customer Journey to Acquire and Retain Customers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이제 확보하면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고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넘어와 볼게요. 제가 대학을 10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 마케팅을 되게 좋아했는데 마케팅 교수님이 그때 한창 빅데이터가 뭔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막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러는데 지금 AI가 화두듯이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고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실 물건은 원래 많다.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꿰고 보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때 1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교수님 수업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이 되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게 저는 애널리스트의 어떤 임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데이터는 아시겠지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다양한 포인트에서 계속 저장이 되고 여러분 텍스트 하시는 것도 그 데이터로 저장되는 거다 아시죠?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맥락을 읽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결국에는 Data Driven Decision, 데이터가 백업으로 돼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마케팅 데이터를 맥락을 읽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마케터들에게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하도록 도와주고 임파워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혹시 프로덕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혹은 뭐 파이낸스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마케팅 데이터가 아니라 뭐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KP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KPI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요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런 KPI를 저희는 관리합니다. 왜 KPI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You can't manage what you don't measure라고 하셨는데, 너가 측정할 수 없는, 정량할 수 없는 것들로는 매니지를 할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회사를 가든, 뭐 조직을 가든, 사실 저희는 항상 잘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 성과를 내고, 잘 돈을 더 회사에 더 벌어다 주고, 뭐 마케팅 성과 잘 내고. 그 잘이 뭔지에 대해서 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없어요. 그런 베이스라인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KPI고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KPI들의 예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ROI. ROI 이제 뭐 평소에 많이 쓰시는 단어죠. 뭐 Return on Investment.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리턴이 왔는지. 광고면 내가 광고에 쓴 돈에 비해서 얼마나 리턴이 왔는지, 뭐 클릭스루 레이트도 있죠.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의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클릭했는지,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
한 스텝에서 다른 스텝으로 이어지는 그 전환율이 어땠는지, 뭐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뭐 이탈률 등등 되게 KPI는 많아요. 제가 이 KPI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게 KPI거든요. 왜냐하면 이 KPI를 통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든지 뭘 하든 목표가 있어야죠. 뭐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런 지표 KPI를 통해서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겠죠. 내가 목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로 예를 들면은 이건 저희 회사가 그랬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니티에서 일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는 게임 회사니까 이번에 게임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열 거야. 웨비나를 우리는 작년에 1,000명을 등록시켰는데 이번에는 2,000명을 등록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그 웨비나 사인업이 KPI가 되고 우리가 2,000을 했으면 잘한 거고 2,000 밑으로 가면 못한 거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저희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웨비나에 참여 등록시킬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보통은 이건 마케터의 역할이고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케터가 뭐 이렇게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를 측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웨비나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웨비나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면 이제 이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지표가 아까 사인업이라 했잖아요. 이 사인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잘했는지, 우리가 그 웨비나에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했던 게 잘했는지 이제 측정을 하죠. 이 측정의 베이스라인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2,000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애널리스트로서의 꽃이라 생각해요.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잘했으면 왜 잘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데이터를 보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 그 다음에 이렇게 잘했으면은 우리 이거를 다음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 잘했으니까 이걸 더 하고, 못했으면 이걸 하지 말고 이런 다른 거를 하자. 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만드는 게 마케팅 애널리틱스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케팅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시각화를 하는지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데이터 분석 기법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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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A/B 테스팅을 하기도 하고 가설을 세워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머신러닝 많이 하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모델들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 비전공자 그런 데이터 쪽 아닌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방법들을 가져왔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할 때 마지막 단계가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단추는 problem statement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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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면서도 다시 한번 말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분석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얼마나 잘해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뭐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든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대체 좋은 problem statement냐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좋은 problem statement는 굉장히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는 구체적이고 액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캠페인 성과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내 problem statement는 캠페인 성과 분석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무슨 캠페인 성과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프로블럼 스테이먼트는 뭐냐면, 나는 전환율이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을 찾아서 이거를 다음 분기 마케팅 버젯을 얼로케이션 할때 나는 활용할 거야. 왜냐면 이게 제일 잘 먹힌 캠페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목적이랑 어떤 액션을 서포트할 데이터인지를 잘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problem statement을 정의를 했으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해야겠죠? 이제 맥락에 맞는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건 사실은 데이터 엔지니어의 일이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뭐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뭐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잘 있어요. 그러면은 뭐 SQL. 이제 SQL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쿼리를 짜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파이썬으로 가져오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는 analyze data over time. 시계열로 데이터를 트렌드를 보는 일을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로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뭐 타로 주술사도 아니고 미래 데이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계열로 데이터를 파악해요. 이게 네일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더 크게 보면 이얼리가 연간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이게 작게 쪼개 보는 거예요. 연간, 그 다음에 분기별, 뭐 월별, 주별 하면서 이제 내 목적에 맞게 시계열 데이터로 패턴을 파악하는데, 이때 조금 유용한 게그 막대기 그래프 라고 하나요? 그 바차트로 많이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자르는 일을 해요. 데이터를 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이제 쪼개 보는 건데, 이제 attribute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그런 컬럼들이거든요. 데이터의 그런 특징들, 특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인풋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인풋별로 쪼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많이 쓰는 게, 엑셀 해보시면 거기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처럼 데이터를 쪼개서 돌려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attribute로 쪼개서 돌려보면 좀 뭔가 패턴이나 어떤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시를 좀 이따 드려드릴 건데, 암튼 이거를 데이터를 잘라서 쪼개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데이터를 뭐 잘라보고 쪼아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나의 어떤 key finding들을 요약해서 말하는데, 이제 요약할 때 이제 problem statement랑 얼라인이 돼야겠죠? 내가 정의한 problem statement이 이랬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next step은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인데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스텝으로 안 넣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데이터를 검증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검산하는 거예요. 그 수능 풀때저 이제 수학에 뭐 시간 남을 때 검산하잖아요. 이 답이 맞는지 답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아무리 좋은 결과, 좋은 뭐 화려한 데이터를 뽑아서 뭐 인사이트를 만들어도 이 데이터가 가공하는 과정에 조금 에러가 날수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증을 안 하고 윗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내버리고 그러면, 근데 틀렸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냐?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면 그 사람 말을 잘안 믿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하는 일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주면 사람들이 조금씩 신뢰를 잃어가요. 그거는 다시 복구하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많이 쓰는 게뭐 대시보드, 차트, 프레젠테이션 덱을 만들어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니티를 뭐 구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 유니티 상품을 이제 저희 엔진을 구독하는 시스템인데 구독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매출이 지난달 대비 15% 감소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프레임워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단추가 problem statement을 define하는 거였죠. 저는 이렇게 problem statement를 정했어요. 나는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다음 달 매출 감소를 상회할 전략을 수립할 거야. 그러면 이제 주요 원인을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 콜렉 데이터, 이제 온라인 셀이다 보니까 웹 데이터 혹은 뭐 마케팅 세일즈 데이터를 막 가져와서 뭐 분석하고 조인하고 클리닝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데이터를 보는 차례죠. 그래서 저는 지난달 대비 15% 감소한 거니까 지난 6개월간 매출 데이터를 보려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 하락세였는지 아니면 그냥 이번 달만 특히 하락이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번 달만 하락이었으면 저는 그거를 주간별로 일별로 쪼개서 다시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온라인 매출 지난 이거 영어로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6달 동안 레베뉴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는데 오늘이 이제 5월이죠? 5월, 4월, 이제 12월까지 레베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뭔가 어떻게 데이터가 변하는지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숫자니까. 그래서 저는 그 bar chart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2월 지난 6개월부터 이번 달까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딱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아 그래 뭐한 비등비등 이렇게 했는데 4월부터 5월까지 쭉 떨어지네? 이게 보이죠? 그러면 저는 데이터를 이제 계속 narrow down 시키는 거예요. 아 4월? 그러면은 이제 4월을 쪼개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주간별로 쪼개볼 거예요. 4월에서 5월까지. 이제 주간별이죠. 이제 4월 1일, 8일 동안 레베뉴가 이제 그 일주일간 레베뉴가 어땠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다시 저는 또 bar chart를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그래 4월 뭐 한데, 4월 말부터 좀 drop이 시작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이제 5월 한 달만 보는 걸로 이제 계속 또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attribute로 자를 거예요. 제가 말한 attribute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customer type. 특정 고객군에서 매출이 감소한 건가? 그 15%가 어떤 특정 고객군에서 발생한 건가? by region. 특정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한 건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 by region이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한다 보니까, 뭐, 유럽, 아시아, 미국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많이 보고, by product. 이제, 유니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유니티 프로인데, 유니티 프로 말고도 되게 상품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15%가 특정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이제 15% 감소한 건가? 이렇게 잘라서 보는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거죠. 다시 이제 예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행이 많겠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10개 정도만 잘라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런 주간별로 커스터머 탑과 지역, 프로덕트별로 레베뉴가 어땠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제가 데이터 어떻게 돌려보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커스터머 타입은 이제 저는 이제 existing, 기존 고객 새 고객으로 그러니까 new customer 신규 고객으로 나눴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총이 76,500달러죠. 좀 이따가 잘라볼 지역도 76,500이에요. 프로덕트도 76,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총량 우리가 보면 총량은 똑같은데 이걸 돌려보면서 대체 어디서 15% 빠졌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커스터머 타입을 보면은 이제 기존 고객과 새 고객의 이제 비율을 이렇게 봅시다. 참 보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퍼센트로 나눠봤어요. 보니까 한 보통 기존과 새 고객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5월 27일 뒤에는 기존이 참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볼게요. 지역을 보니까 이제 아메리는 이제 미국 지역, APEC은 아시아, EMEA는 이제 유럽인데 보니까 뭐 어때 보이세요?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지역은 지금 상관없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프로덕트로 볼게요. 프로덕트 A, B, C가 있는데 이것도 비율로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마지막 주에서 A랑 C에서 되게 많은 드랍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달 15% 우리 회사에서 온라인 매출 감소는 기존 고객에서 발생한 거고 특히 프로덕트 A랑 C 구매한 기존 고객에서 기인한 거다. 지역은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The validate data.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때 이제 계속 보면서 아, 이 데이터가 뭐 프라이머리 키가 맞나 뭐 이건 되게 뭐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걸 계속 보면서 검증을 하고 시즈널리티도 봐요. 이제 시즈널리티는 뭐냐면 이제 시즈널리티라는 거는 어떤 시즌에 어떤 영향을 받나 이걸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당연히 매출이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런 시즈널리티가 회사마다 되게 회사가 아니죠. 인더스트리마다 달라요. 이커머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게임 회사다 보니까 시즈널리티가 엄청 강하진 않은데 이제 보통 12월이랑 1월은 이제 연휴기 때문에 잘 소비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시즈널리티를 보는 이유는 작년이랑 한번 대비를 해보면서 이 15%가 작년에도 있었나? 있으면은 있었고 그게 또 재작년에도 있었으면 이건 사실 시즈널리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밸리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정말 내 결론이 맞는 건지.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쉐어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A랑 C를 보면 이게 기존 고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존 고객에 더 타겟팅을 하는 상품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어요. A를 사면은 C를 뭐 50% 할인해 주는 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전략을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또 실행을 하겠죠, 마케터가. 그러면 저는 이거를 A와 C를 구매한 기존 고객들 매출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프로모션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보면서 내 가설과 내 전략이 맞는지 저는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 스텝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콘텐츠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형식의 차트가 적합해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랑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좋은 차트는 어떤 건지,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어떤 건지, 안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어떤 건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대시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시보드 혹시? 없으시구나. 대시보드가 뭐냐면, 대시보드는 이런 차트들 있죠? 이런 차트들을, 시각화된 차트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관리하는 걸 대시보드라고 해요. 이제 보통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스토리텔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차트들 있죠. 이런 숫자들 이런 걸 적절하게 배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 내가 데이터를 하고 싶은 게 뭔 말하고 싶은 게 뭔지 표현하는 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좋은 대시보드의 예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왜 좋은 대시보드고 그 다음 건 이제 제가 못생긴 대시보드를 가져왔는데 이게 왜 제가 별로라고 하는지 조금씩 예를 들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봤을 때 어떠세요?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약간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숫자도 뭐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제일 안 좋은 시각화가 봤을 때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드는 게 하는 게 전 제일 안 좋은 시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색깔도 많고 뭐 보니까 뭐 1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전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각화를 할 때 두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keep it simple. TMI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이유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든지 되게 심플하게 하는 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ighlight the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는 하이라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이걸 나는 내가 차트를 만들고 시각화를 해서 내가 이게 뭔 말인지 알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뽑아서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게 중요한데 예시를 더 가져와 볼게요. Keep it simple. 자, 이거는 그 나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거를 이제 국가별로 한 건데 이거 차트 어떤 것 같아요? 참 이것도 알록달록하죠? 이 파이 차트는 사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잘 안 쓰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잘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 뭐 아무튼 그거 차치하고 저는 이게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 그래 차이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보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많이 와닿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나는 이산화탄소량을 국가별로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별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것보다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낫죠?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지금 차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왼쪽만 보면 딱히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회색으로 죽이고요. 이제 차이나만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제 비교를 하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뭔가 더 와닿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는 cumulative annual revenue 매년 누적 revenue가 어떤지 지금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죠? 이 회사가 매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근데 이거 맞는 정보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이거는 누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절대적인 레베뉴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꺾은 선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걸 가져왔는데 보면은 사실은 레베뉴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매트릭을 이제 매트릭 지표를 잘 정의하고 이거를 어떻게 시각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데이터를 사람들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사람들을 미슬리딩하고 혼란스럽게 시키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시는 하고 이제 그걸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로데이터 캐글 같은 데서 가져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데이터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더 잘까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아까 대시보드는 차트를 여러 개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모아둔 거라고 했죠. 저는 이걸 좋은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왼쪽 오른 top left 왼쪽 상단이 사람이 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맨 왼쪽 상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보니까 이 회사는 사인업이 중요한 회사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메인 KPI로 올라가 있으니까. 보니까 내가 지난달에 비해서 343 그 사인업이 증가한 게 보여요. 내가 성과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하이라이트 있죠? 보니까 뭐 MRR, 그 Monthly Recurring Revenue라고 하는데 그런 레베뉴도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커스터머 서포트, CSAT은 고객 만족도인데 이제 고객 만족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보니까 16% 증가했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안 좋은 대시보드 이그샘플을 볼게요. 어때요? 월드 세일즈, 뭐 러시아가 많은 것도 알겠고 뭐 하는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색깔도 참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데 이 대시보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전혀 짐작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지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 때 데이터 분석가로 만든다면 이제 왼쪽 상단에는 제일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두는 게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대시보드는 이런 정보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론은 끝났고요.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정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데이터가 참 잘 가꿔져 있고 예쁘고 잘 클리닝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데이터는 항상 다 더럽고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이제 잘 클리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완벽한 데는 정말 없어요. 이거는 저는 다른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큰 회사는 왠지 이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완벽한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사실은 실무는 데이터 클리닝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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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데이투데이 루틴이 많은 시간을 데이터 클리닝에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시보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대시보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이거는 저는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끝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 대시보드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도 하고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끌어오잖아요. 이제 끌어오는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참 무거우면 돈이 참 많이 나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회사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쿼리라는 게 이제 SQL에서 이제 하는 그 내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로직들인데 그 로직들이 데이터를 덜 쓰게 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네, 이제 데이터가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리포트에서는 뭐 300이라고 얘기하고 저 리포트에서는 400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저희 임무죠. 왜 다른지, 다르면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분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분석 말고도 되게 많은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요.
그리고 이제 협업 부서는 당연히 마케팅, 전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트니까 마케터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프로덕트 쪽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마케팅의 임무는 막 돈 많이 써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를 좋게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프로덕트를 사고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덕트랑 마케팅이랑 이제 특히 테크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같이 일을 하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랑도 정말 일을 많이 하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요리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는 잘 정리된 식재료를 냉장고에 가져와서 뭐 이렇게 찹찹찹 썰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든 일을 하고 그런 신선 제품들을 뭐 냉장고에 가져와서 잘 정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료들은 이제 다 데이터들이죠. 데이터들을 남들이 잘 쓸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걸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당연히 많이 쓰니까 그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도 가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에 대해서, 죄송해요.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코딩이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코딩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SQL 같은 경우에는 저는 SQL을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 혼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 다 배울 수 있고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코딩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챗GPT 많이 씁니다. 챗GPT에 의존하진 않지만 이제 챗GPT로 뭐 트러블슈팅하는 거, 뭐 에러 났을 때 이런 거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코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기본이지만 중요하진 않고.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맥락들을 잘 읽어서 내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것들을 가져오고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맥락 읽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과지만 저는 사실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문과를 간 것도 수학이 싫어서 간 건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뀌어가고 잘 되는 게 보이고 이런 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추천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마케팅 애널리틱스로 석사를 갔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마케팅을 공부하는 데 썼고요. 저 사실 SQL, 뭐 타블로 이런 시각화 툴이죠. 타블로, 파이썬 이런 거는 거의 스스로 공부했어요. 요즘 온라인 강의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었고 저는 그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 안 하고 코딩 부트캠프로 뭐 구글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로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많은 거 이런 거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인턴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인턴을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는 광고 대행사, 뭐 브랜딩 컨설팅에서 이런 데서 하면서 약간 정성적인 퀄리티티브한 사이드의 마케팅을 조금 감을 익혔고, 여기 미국 와서는 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아 데이터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저는 레주메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취업 준비 혹은 해외 취업이나 미국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미국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자예요. 비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외노자잖아요. 외노자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미국에 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잡을 구한다. 이거는 거의 안 되고요. 왜냐면 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어떻게 만약에 H-R이 궁금하시면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다, 싱가포르이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뭐 미국계 외국계 회사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뭐 되게 잘해가지고 미국 본사로 비자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specifically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비자 참 어렵고 거지 같아요. 되게 비자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석사를 오는 거예요. 이제 학부생들이시니까 제가 석사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미국으로 석사 오는 거 당연히 비싸죠. 달러 요즘 비싸니까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취업을 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하면 비자가 나와요. 이제 스템 전공들은 3년이라는 비자가 나오는데 그 3년으로 이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H1B라는 뭐 추첨식의 비자를 또 하기도 하고 영주권을 하기도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하면 그런 3년의 비자가 오기 때문에 미국 취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거는 딴 얘기인데 정말 미국에 취업하고 싶어서 제 친구는 빚을 내고 왔어요. 저는 이거 빚을 장려하는 건 아닌데 이제 빚을 내서 미국에 와서 그 친구는 되게 취업도 잘 했어요. 나중에 큰 빅테크 회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가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빚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미국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네트워킹이에요. 이제 인맥 관리라고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맥 관리하면 뭔가 느낌이 안 좋잖아요. 뭔가 지연, 합견, 뭐 혈연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이제 인맥을 어떻게 썼냐면 저는 링크드인으로 참 많이 했어요. 링크드인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콜드콜을 날리는 거예요. 저 이런 데 관심 있는데 저랑 그냥 줌으로 커피챗 한번 하실래요? 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1명은 오케이를 해줘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고맙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테크 회사도 거의 테크 회사에 온 사람들의 30, 40%는 다 리퍼럴로 왔을 거예요. 리퍼럴이 뭐냐면 내가 회사 다니는 회사에 내 지인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패스트 트랙이냐면 지원자는 뭐한 롤에 뭐 적게는 300명, 많게는 몇천 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롤이 오픈했어. 내 친구가 가고 싶대. 그럼 그냥 레즈메를 리크루터한테 다이렉트리 이제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리크루터 눈에 띌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리퍼럴로 온 사람들 되게 많고 그렇게 이제 내 테크 회사가 많이 리크루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싱가포르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싱가포르에 계신 한국인 분들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냥 한번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래서 많이 대답을 해주고 저도 여기에 초대를 받은 게 사실은 제가 작게 유튜브를 한다고 깨작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균관대 학생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이제 회사 투어 시켜주고 이러면서 연이 맺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흔쾌히 오케이를 한게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해외 투어 가고 싶은 분들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냥 국내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 비교를 이제 잠깐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전또 특히 테크에 있으니까 문화 되게 자유롭죠? 되게 자유롭고,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아요. 회사에서 이벤트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시리스하지 않고 그냥 다뭐 회사 이제 뭐 지하에 그술 마시는 데 있거든요. 가끔 일하다가 또 힘들면 또술 한잔하고 같이 일하는 시간에 되게 자유로운 게 좋아요. 되게 그렇다고 좀 위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높으신 분들도 격식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되게 하는 거를 되게 장려를 하는 문화가 있죠. 이제 워라밸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한 1년에 휴가는 한 20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는 많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휴가할 때 전혀 눈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되게 좋고, 이제 연봉 궁금하시죠? 제가 연봉을 정확히 공개는 할수 없지만, 보통 다들 이제, 6피규어는 받는 것 같아요. 억대는 이제 다 받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은 특히 테크는 좀 재밌는 게 베이스 셀러리가 있고요. 이거는 내 통장에 찍히는 돈. 그리고 이제 토탈 컴펜세이션 있어요. 이제 토탈 컴펜세이션 보통 이제 스톡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 베이스가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냥 조기 퇴직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테크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되게 이미 되게 잘 이스태블리시되어 있는 큰 회사라는 것도 좋지만 알짜배기 회사들 있어요. 상장 직전 혹은 뭐 엔비디아 주식 많이 해놨잖아요. 그럴 때 가서 그때 이제 그 가격으로 주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주식이 많이 오르면 다 파는 거죠. 유니티는 좀 슬퍼요. 주가가 많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슬프지만, 암튼, 그렇게, 컴펜세이션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을 다잘 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여기는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샌프란이나 뉴욕이든 이런 큰 도시에는 그게 대부분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뭐 많이 번다 미국이 이렇게 딱히 좋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단점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람을 정말 잘 잘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는 작년 올해 초인가 올해 초에 25%를 잘랐어요. 이게 되게 무서웠던 게어한 번에 절대 자르지 않아요. 이게 몇 라운드에 나눠져 있거든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히 살았는데 그런 고용 안정성이 한국만큼 좋지 않은 건또 되게 단점이죠. 그래서 배짱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내가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로스 마인드셋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이런 미국 뭐 테크 회사 이런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그러면 잠깐만요. 아, 네. 그 질문 하나 올라왔어요. 데이터 클리닝에 많은 시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일일이 하시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뭐 클리닝 모델이 따로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화는 안돼 있고요. 네, 직접 따로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자동화를 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보면서 이게 뭐 duplicate 그 중복 레코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혼자 하죠. 혼자 외롭게 많이 합니다. 네, 답변 자동화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 그 파이썬이나 R과 같은 언어로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를 할수 있는데, 현업에서는 타블로와 SQL을 훨씬 많이 쓴다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보통 이제 SQL을 많이 쓰고, 왜냐면 이제 저희 포커스는 데이터를 잘 모델링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뽑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백화는 요즘 되게 굳이 파이썬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시보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SQL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플랫폼이 있고요. 타블로가 플랫폼일 수도 있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올라왔는데 그 진영님께서 그 KPI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 KPI의 목표를 정하는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목표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저는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의 OKR이라고 있어요. Objective Key Result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하이 레벨, 내가 있는 속해 있는 조직의 하이 레벨 단에서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서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목표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프로덕트를 이번 분기 뭐 이번 연도 안에 30% 판매를 한다. 우리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를 뭐 10%씩 증가시킨다. 회사 단의 목표가 있어요. 그 회사 단의 목표에 얼라인할 수 있는 KPI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정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건 이제 회사 전사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올해의 미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질문 있을까요, 혹시?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요새 데이터 분석가 직업이 많이 이제 좀 트렌드가 죽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미국에 실제로 이제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 취업 시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취업 시장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회사를 2021년에 조인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코로나 슬슬 이제 풀리면서 테크 기업들 호황 때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헤드카운트를 많이 생겼고 그래서 잡을 더 많이 뽑았고 그때는 정말 되게 잡 시장이 좋았는데 이게 고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저희 회사도 이제 레이오프를 많이 한 게 지금 회사를 더 뽑을 수가 없어요. 뽑고 싶어도. 근데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테크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사람을 자르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네, 취업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요즘 사람들 요즘 이제 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테크가 아니더라도 경력이 쌓으면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뭐 이커머스 이런 쪽에서는 계속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별로 좋진 않지만 이렇게 막 완전 워스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